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을 막상 내가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죠. 상가를 소유한다고 모두 갑물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내가 구매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세입자들이 서로 들어오려 하고 그들이 꾸준히 월세를 나에게 꼬박꼬박 주는 그런 꿈을 꾸죠. 상위 1% 아니 0.1%의 임대소득자 평균 임대소득은 무려 13억 원에 육박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즉 상가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본인이 투자한 상가를 공실로 비워두거나 이자 비용만큼도 월세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는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왜 누구는 세입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누구는 1년, 2년이 지나도 공실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상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나 상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입지, 1층에 목 좋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비싼 가격을 내고서도 그 상권을 사수하려고 아둥바둥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수요가 많은 그런 곳에 상가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단지 입지나 상권만으로 상가 투자의 성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곳에 있는 내 상가가 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 않는데 그곳에 내 상가가 엄청나게 세입자들이 원하는 장소가 될 수 있죠. 청라는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였죠. 인천의 송도, 영종도와 함께 청라는 인천 3대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국제도시로 처음부터 태어났죠. 사람들을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계획한 형태로 아파트에 입주를 시켰고 상권을 몰아서 만들어 그곳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원과 수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여유를 즐기며 도시 내에서 소비를 하도록 계획했죠.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외부의 사람들도 이 도시를 찾아오고 특히 국제도시라는 명성처럼 외부의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를 해서 도시가 점점 커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오게 만든 첫 단추부터 많이 꼬였죠. 10년도 훨씬 전 청라국제도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파트 분양가 대비해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낮았습니다. 40평, 50평대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은 수억 원에 분양되었지만 그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은 불과 1억도 채 안 되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프라 부족에 이곳에서 살려는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들이 없어 이곳에 아파트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세금을 처음에는 아파트의 50% 수준을 받으려다가 나중에는 억 단위도 아닌 천만 원까지 낮춰 받았습니다. 일단 세입자를 받아서 관리비라도 내지 않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만큼 청라 국제도시는 최초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인프라는 어땠을까요? 이곳의 인프라도 최초에는 거의 없었죠. 사람들이 살지 않고 주변에 공장들만 많이 있으니 인프라가 많이 들어서지도 못하고 인프라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오면 망했으니까요. 결국 그런 현상이 10년 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021년 이 동네 아파트를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좋은 소식이 들렸죠. 바로 전국적인 아파트 폭등입니다. 상가 투자자들까지 그 효과는 미치지 못했지만 아파트는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격의 2배가 넘게 막 치솟으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던 아파트 투자자들이 손해를 털고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아파트의 주인들이 손바뀜이 되는 동안 청라국제도시의 상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점점 봉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청라국제도시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라는 표시가 큼지막하게 걸린 상가가 붙적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휴폐업으로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상권 중심지는 단연 커네레이라는 수로변입니다. 청라지구의 매력은 바로 커네레이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상권을 제외하고는 공실이 다소 있다는 것입니다. 빈 상가가 한두 곳이 아니죠. 청라에서는 공실이 많아도 임대인들이 한번 임대료를 낮추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상가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점포를 비워두는 곳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10년 가까이 상가를 보유한 주인들이 많아 공실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일부 구석지의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렌트토리로 처음에는 무상으로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당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관리비라도 내달라는 곳들까지 있죠. 그나마 커네레이 중심 상가는
상가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조그만 외곽으로 빠져도 공실률이 확 올라가는 상황이죠. 청하의 상가 공실률은 20% 안팎을 기록 중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죠.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 문제죠. 그동안은 대면 위주로 사람들이 소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비대면이 더 활성화될 분위기죠. 사람들이 굳이 나와서 불편하게 소비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하려 하지 않죠. 큐폐업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세입자들이 돈 많이 벌려고 들어왔다가 쫄딱 망하고 나가기 일쑤죠. 월 400만 원, 500만 원 월세를 받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했던 한 상가 투자자는 공시를 수년째 보다가 세입자를 간신히 받았는데 그 세입자도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서 결국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고 버티는 동안 은행 월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내서 결국 그동안 모은 돈은 다 까먹고 이번 경매의 상가마저 분양받은 가격에 반토막에 낙찰이 되어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집까지 팔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5억, 6억씩 주고 상가를 구매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세입자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 은행 이자를 갚고 은행 이자를 다 갚으면 월세가 곧 내 수입이다 라고 생각해서 상가를 구매했는데 매월 계속해서 돈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에 세입자를 구해도 생각보다 낮은 월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청라일동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와 인접한 한 상가 건물 내 10평 규모 매장은 분양 당시 임대료가 월 170만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100만 원으로 내렸음에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만 원으로 내려봐야 할 차례죠. 청라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의 연간 수익률은 거의 대부분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2% 수준까지 떨어졌죠. 은행 이자보다 못한 수익률입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본수익률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죠.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놓은 형태의 상점들만 입점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유흥보다는 건전한 음식점들이나 카페 위주로 상가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도시 자체가 경건합니다. 조용한 분위기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서 즐기고 오죠. 뭐든지 한 곳에서 사람들은 즐기고 싶은데 이곳은 카페와 식당 말고는 저녁에 즐길 만한 여운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도시에서 다 즐기고 이곳으로 와서 잠만 자는 그런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기대 수요가 이 도시 내에서는 높지 않죠. 그냥 있을 것 정도만 있으면 되지 굳이 더 필요가 없고 굳이 더 이 동네에서 소비를 할 기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상점들이 다채로워야 하는데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카페 아니면 고깃집이죠. 먹는 것밖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컬러의 상점들. 결국 특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이곳에서의 소비를 꺼리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상가를 투자할 때 리스크를 따져보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했는데 그저 잘 될 줄 예상만 하고 예상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당장 월세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은행의 대출을 최소화해서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반대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은행의 대출을 최대한 끌고 본인들의 자금을 최소화했습니다. 아파트 투자, 투기에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전세, 즉 갭 투자가 기반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성공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와 내가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니까요. 만약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그래도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돌려주던지 내가 약간의 돈을 더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해당 아파트는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는 갭 투자가 아니죠. 월세를 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 월세가 떨어지는 순간,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순간 엄청난 손실을 직격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이 높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 거의 휘청일 수 있죠.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투자자의 손실로 직결이 됩니다. 수익이 얼마가 발생할 것인지 보다 리스크에 대한 고려와 대책 마련이 훨씬 중요하죠.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상가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은행 빚에 이기지 못해서 파산하고 상가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내 상가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함께 딸려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가가 내가 분양받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세, 경매 시세에 팔리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반토막 또는 그 이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건물주를 넘어서 간물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 참가 투자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엄청나게 잘 사전 공부를 하고 사전 조사를 꼼꼼하게 잘해서 해당 상가를 구매하고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망하지는 않을 그런 곳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